강릉시가 마실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환승을 시행합니다. 강릉시는 지난해 8월 옥계면을 시작으로 12월 사천 연곡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주문진읍과 왕산, 성산, 구정, 강동면 등 5개 읍면에 마실버스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또 3시간 이내에 다시 탑승하면 무제한 환승을 추진하며 내년부터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에게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한 번만 요금을 내면 하루 종일 무료 환승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.